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오늘은 이렇게 엽떡 이거 라이브 하면서 먹고 있어요. 좋아 좋아. 떡볶이 오랜만에 먹는다. 일주일? 사실 내일 스냅 촬영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있어요. 맛있어. 이게 뭐야? 집주인께서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내일 촬영하는데 얼굴 진짜 많이 붓겠다. 우유 먹으면 얼굴은 잘 안 붓는다 했는데 우유가 있으니까 좀 질색감이 덜하긴 하다. 짠짜잔. 여러분 전화철이라서 전화를 시켰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엽떡을 먹고 나서 지금 한 7시간, 8시간이 지나고 지금 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유이입니다. 부끄럽다. 제가 내일 촬영이라고 했잖아요. 촬영이 갑작스럽게 새벽에 취소가 됐습니다. 와우. 그래서 지금 시간은 9시 40분이고요 회를 시켰어요. 겠습니다. 일어났어요. 잠깐만, 나 너무 페인인데? 이것도 페인인가? 일어나자마자 밥을 시켰어요. 밥을. 마요 시림프 버거, 더블 바스 버거. 그거 진짜 돼지인가? 아니 근데 촬영이 취소됐잖아. 이 촬영 때문에 굶었다고 며칠을. 수제 버거는 양이 적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Yeah. 양심상 제로 콜라를 시켰어. 제로. 비주얼 대박인데? 와우. 시림프. 요즘 맥도날드가 진짜 맛있어졌어. 응, 진짜 맛있더라. 응. 맥도날드 저거 있나? 저거 있나? 새우가 그냥 이렇게 있네, 완전. 이게 새우 패티가 아니라 양파 튀김이에요. 근데 날씨 진짜 좋아. 이런 날 햄버거나 먹고 앉아있고 커플들은 밖에서 데이트하고 있겠죠? 오늘 맥앤치즈. 난 진짜 맥앤치즈가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튀김이 오네. 아 말수가 왜? 먼저 가네. 야 고맙소. 우리 집 오는데 큰일 났어. 왜 온대? 오늘 원래 자주 와. 오지 말래. 거의 친해요. 말숙이랑 자꾸 싸웠다는 소리 들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말숙이랑 싸우면 큰일 나요. 맞으면 골로 가요. 세 번째 버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추가 있어요. 패티 하나 더. 패티가 없어.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러분, 다음 날인데 지금 밥 먹으러 나왔어요. 그냥 집 근처에 뭐가 있을까 지금 한 20분째 걷고 있거든요. 그래, 국밥을 먹자. 내 생일 굴떡국. 내 생일 굴국밥 정식이랑 초계국수 정식해서 2인 3인. 네. 내 생일 굴국밥이랑 네. 초계국수요. 그게 다 드실 거예요? 굴국찜이랑 문어국찜 굴전 찍어서 뜨거워가지고 덜어먹을. 내 생일은 진짜 뜨겁거든요. 초계국수는 약간 밀면? 네, 방금 집을 도착을 했는데요. 먹을 때는 마스크를 내려야 되니까 맛이 어떻다 이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짜지 않고 맛있었어요. 굴이 사이즈가 작았어요. 이게 수입산 좀 냉동 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큰데 국산 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은 게 많거든요. 아마 국산인 것 같아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거는 좋았어요. 근데 굴전이 가운데 굴이 조금 들어있고 동그란 부분이 다 반죽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은 서울에서의 2박 3일 동안 먹방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